2022년 좋았던 기억만 남겨두시고 멋지게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4, 3, 2, 재미없잖아요, 말하면.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인사도 못했잖아. 어서오시죠. 레시피 책 같은 거 있어요? 있어요. 술은 메로. 그럼 메로, 메로, 그럼 메로, 그럼 메로 일로 와. 갔다 올게. 저희는 같이 산책 중입니다. 수영 다니면서 바디워시 두통 다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바디워시 챙겨 가볼게요. 이거는 어디 거냐. 로시땅 체리 블라썸 바디워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넣어주고요. 오늘은 르망고수모의 키치피치 수영복 입을 거예요. 1월부터는 수영 시간을 아침반으로 바꿔가지고 수영장에 씻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머리 염색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렌지 색으로 해보려고요. 브랜드에서 콜라겐을 보내주셔가지고 콜라겐을 챙겨 먹고 있는데요. 콜라겐 먹고 그리고 영양제 두 알 먹고 수영 다녀오려고 합니다. 물로 나가야 되니 물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택배 받으러 기사님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택배 잡고 사무실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은 버섯 육수 솥밥 삼겹살 그리고 숙모네 김장김치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급발진해가지고 차린 저녁상이고요. 왜 이래요? 엎드려 엎드려. 집안에 이런저런 슈퍼스타가. 아니 그 저 귀국한 지가 좀 이 화보도 뭐 찍으시고 요즘 진짜 그죠? 저도 화보는 처음 찍어봤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 이거 전으로 막 올라가는 조셉 이거 올라가는 소리 들리지 지금? 들려. 이거 처음. 아 맞아요. 자연스럽네. 자연스럽다. 어 약간 이게 약간 무심 무심 하면서 밥도 먹고 막 야식도 막 엄청 먹고. 이슬아 옷입자. 옷입자 소름이. 왜 누워? 일어나 이슬아. 가자 손. 야 이슬아 바로 해. 옳지 이쪽 다리. 아 진짜 일어나 이슬아. 옳지 싸같이 우리 가자. 우리 가자. 우리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초롱. 초롱이가 제 패딩에 오줌을 발겨서 그냥 집에 갑니다. 온쌀 조용히 해. 오줌 싸게. 조용히 해. 하이염. 소름이 산책시키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다가왔어요. 오늘 끼리님이랑 광안리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버분이랑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게 처음이라서 진짜 몹시 떨리는데요. 제가 또 아이잖아요. ISFP. 제가 대화도 잘 못 이어나가고 티키타카도 잘 안 되고 거의 뭐 맥커터 수준으로 대화가 막 진짜 엿가락처럼 똑똑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맥커터인 내가 너무 싫어서 말을 막 과하게 많이 하는 과잉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 많은데 재미가 없다는 거지. 친구들도 오늘 만나면 알거든요. 절대 오버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주접 떨지 말고 요런저런 조언들을 해줬거든요. 제 인스타 친구분들 유튜브 세계관 대통합이라고 많이 응원해주셨거든요. 오늘 만나면 어떻게 되게 되었느냐.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끼리님을 알게 됐어요. 구독하면서 영상 챙겨보다가 끼리님한테 스며들어서 인스타까지 팔로우하면서 혼자 관음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끼리님이랑 저가 막 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연락도 못 드리고 좋아요만 열심히 누르고 그랬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끼리님한테 장문의 DM을 보냈어요. 이프피들은 알 거예요. 단문 안 돼요. 장문. 진짜 이따만한 DM을 보냈어요. 저의 마음을 담아서 DM을 보내고 마지막에 만나서 카페 투어를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끼리님이 너무 좋다고 같이 카페 투어 해보자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로 약속 날짜가 잡혀서 오늘 만나서 카페 투어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로 끼리님한테 감사한 일이 있어서 이사도 하시고 해가지고 감사 인사 겸 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 딴에 여유 있게 주문을 했는데 그 선물이 주문 제작 상품인데 이제 막 주문이 접수가 돼가지고 제작이 들어갈랑 말랑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환불하고 싶었는데 도 안 된대요. 주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제가 보자고 했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광안리에 좀 미리 가가지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장 빨리 하고 옷도 정해야 돼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1시에 보기로 했는데 선물도 사야 돼서 한 12시 반에는 도착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들러서 또 수루미도 맡겨놓고 가야 되고 바쁩니다.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썹 진짜 잘 안 그리는데 오늘은 눈썹도 그려야겠습니다. 근데 원래 중요한 날에 화장이든 착장이든 너무 오버해서 별로일 때가 많아요. 최대한 힘을 빼주고 있어요. 이상하게 중요한 날에는 화장도 별로고 옷도 별로고 눈썹까지 칠하고 친구들이 선보러 가냐 했던 게 너무 웃겨가지고 선보러 가본 적은 없는데 선보러 갈 때도 이렇게 긴장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프라이빗한 1대 팬미팅에 당첨돼서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초면이잖아요. 근데 하도 영상으로 많이 보고 해서 초면인데 초면이 아닌 그런 느낌도 들고 아 모르겠다. 가서 막 꼬고 갈까봐 걱정이에요. 캬악 하면서 엄청 나대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친구들은 그걸 알아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걱정이에요. 실수할까봐 이어지는 인연이 되고 싶은데 오늘 만남이 첫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 될까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는데 짠! 저번에 머리가 너무 빨갰어가지고 레드기를 빼고 오렌지로 했는데 근데 또 빨갛게 됐어요. 벌써 10시 반인데 1시간 안에 착을 정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좀 하고 올게요. 안에 내복 입고 블라우스 같은 이거 뭐냐 티셔츠를 입었고요. 이 골덴 바지 정보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동대문 비플레인텍 바지인데 이 업체가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니트 색깔 바지를 입어볼까 싶어요. 입으면 이런 느낌. 청바지를 입을까?
일단 바지 입긴 입었는데 청바지를 입을까 싶기도 하고 코트가 겁나 긴데 잘 안 보이네요. 이거는 뭐야 이거. 아씨. 동대문 가브리엘텍 코트고요. 구입한 지 오래돼서 아마 지금은 판매하시지 않을 것 같고 클래식한 느낌의 딱 정석 롱코트여가지고 비싼 돈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찢어지는 거 진짜 미치겠네. 아... 안 보이겠죠? 이거 세상 사람들 다 봐도 1인만 안 보면 돼요. 에이, 이거 입고 벗을 때 조심해가지고. 에이. 상반신 보면 이런 느낌이고 안에는 다 뜯어져 있고 어떡하지? 다른 옷을 고를 시간도 없고 다른 옷도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일단 이거 찢어진 대로 입고 가겠습니다. 가방을 챙겨야 하거든요. 카메라 챙겨가고요. 쿠션이랑 립, 립밤, 그리고 핸드크림 뭐 이 정도 챙겨가면 되겠네요. 메로 우리 엄마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메로 와이러노 뭐? 아 메로 수름 수름이 왔대요. 머리 완전 빨개요. 끼리님이 곧 출발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얼른 나가보려고요. 뗀다고 뗐는데 수름이 털이 겁나 붙어있어요. 아이씨. 지갑은 뉴이드 띵 신상 지갑 데님 버전입니다. 친구가 열심히 샘플을 보고 있는 지갑입니다. 그냥 먹었을 때 맛있었어? 이거 그 초코 선물까지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 잘 쓸게 언니. 친구들이 저녁 먹자고 불러가지고 고기 사서 갑니다. 오늘 끼리님이랑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걔들이 막 쳐다보네. 야 이거 맛있겠다. 왜 그러냐고.
오늘 끼리님 만나서 카페 투어하고 친구 집 들러서 저녁까지 먹고 수름이 데리고 집에 왔거든요. 오늘 정말 긴 하루였는데 너무 유익한 하루였어요. 실제로 본 끼리님 영상 그대로신데 더 귀여우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데 웃는 모습도 너무 예쁘셨고 정말 좋은 시기에 좋은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개인적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셨고 기도 살려주시고 유튜브 관련해서도 많이 알려주셨고 저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너무 최고셨다. 동기부여도 되고 너무 든든한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뻐요. 제가 나이도 들고 활동하는 반경이 좁아져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하루였다. 인스타에 이렇게 끼리님을 태그해서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번 브이로그 너무 기대된다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어왔거든요. 저희의 그런 침묵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음에 만나면 열심히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또 끼리님한테 영업다 해가지고 삼각대도 따라 샀어요. 짠!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 쓰고 계시고 유용해 보여가지고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거 바로 결제 갈겼잖아요. 이 코트 겨드랑이 이거 다 찢어진 거 이거는 소선집에 맡겨보려고요. 이게 진짜 그냥 이렇게 안감이 다 뜯어졌어요. 다행히 끼리님 못 보신 것 같고 그리고 반대쪽도 뜯어졌더라고요. 하, 개빡치는 거지 진짜. 이거 거의 한 30 가까이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안감이 다 뜯어져가지고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오늘 수영 가는 날이고 수영 가기 전에 수름이 데리고 산책 다녀오려고요. 언니 수름 옷이 왜 그래? 옷이 뭐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야 뭐 어떻게 했는데? 괜찮아? 이수름 씨 수영 가방 챙겼고요. 옷 갈아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세지 같은 핑크 바지 입었고요. 요새 이렇게 깔이 센 옷들이 많잖아요. 핑크, 민트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색, 대비되게 색깔을 엄청 쓰거나 아니면 핑크에 핑크 이렇게 막 톤을 맞춘다든지 색깔을 살려주는 그런 것도 예쁘고 사실 이렇게 색깔이 센 옷 저도 처음 입을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옷가게처럼 옷이 엄청 다양하게 종류별로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검은 옷, 흰 옷은 웬만하면 다 소장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센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죽여주는 그런 코디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완전 쨍한 핑바는 처음 입어보거든요. 저는 오늘 죽여버렸다 이렇게 죽여주니까 살짝 무난해졌어. 오늘은 이렇게 입고 수영 갈 거고 맨투맨은 이베필드에서 협찬해주신 거고 트레이닝 바지는 제 친구 브랜드 뉴 유즈드드띵 제품이고요. 핀 꽂고 자가지고 머리 꼬라지가 엉망인데 일단 이렇게 갈게요. 어제 힐러하고 자가지고 얼굴이 막 반들반들해요 지금.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자고 일어난 그거 그대로인데 얼굴 완전 반짝반짝하죠. 개기름 이런 거 아니고요. 저 건성이라서 얼굴에 기름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힐러 좋냐? 가격값 하는 거 같냐?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걸로 답변이 되겠죠? 자고 일어나도 아침까지 반들반들하다. 수영 갔다 올게요. 수름 갔다 올게요. 잘했어.
그다음에 안녕. 2만 원이란 바이크 비싼 거. 그럼 컴플렉스 살 거. 그럼 저걸로 사람들 왜 타고 다니는 거야? 재밌잖아. 재미를 위해서. 오빠. 배고파. 런치 세트, 프렌치 후라이, 닭발구이 추가. 너무 어려워. 나 상하이. 아, 이거? 어. 맛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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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 배색이 예쁘다. 나도 볼래. 아까부터 열심히 삘 받아가지고 영상 컷 편집하고 있었는데 뭔가 바닥이 찬 느낌? 원래 근데 저희 집이 워낙 추워가지고 또 추운가 보다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난방 그 시스템? 그런 게 고장이 나서 지금 온수도 안 나오고 난방도 안 된대요.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속에 잠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쩐지 너무 추웠어. 코난 봐야 되는데 TV 로그아웃 됐어요. 아 귀찮아.